한국의 대사관의 여직원들이 이제 탈북자들한테 고압적인 자세를 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당시에는 아니라고 했었어요, 외교부에서. 근데 조사 결과 강압이 있었다. 그럼 고압적인 자세로 한게 맞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죠? 예, 저희 신문에서 아마 13일자로 기억이 되는데 일면의 기사를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의 증언,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해서 탈북자들이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에 거쳐서 태국을 거쳐서 들어오거든요. 이제 태국 대사관 일정 기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여직원 2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을 관리하면서 탈북자들에게 아주 고압적인 태도로 네. 야, 너 이렇게 좀 반말도 하고 여기에 왜 왔느냐? 대한민국이 너희 같은 쓰레기들을 받아들인 곳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폭압적인 그런 발언들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보도를 했는데, 다음날 외교부는 전혀 그런 사실이 네. 없다. 자기들이 알아보니 그런 사실이 없다. 왜 정부의 얘기를 믿지 않고 탈북자들의 말만 믿느냐? 이렇게 좀, 항의를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어제 조사 발표에 따르면 실제 이제 정부 조사단이 현지에 가서 그 여직원도 조사를 하고 또 탈북자들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폭압적인 언사가 있었고 강압적인 태도가 있었다. 그래서 그두명 여직원을 그 탈북 업무에서 탈북자 관리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요, 이제 정치부 차장이시니까 한 말씀 하고 넘어가면, 이게 지금 그 탈북자에게 폭언한 것도 화날 만한 일이지만, 문제는 외교부 태도인 것 같거든요? 외교부가 처음에 아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했을 때는 일부 과장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또 외교부도 조사해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조사를 누가 어떻게 했길래 처음에 아니라고 했는지 그 부분은 꼭 따져봐야 될 예, 것 같아요. 저희들, 당시 이제 외교부의 조병재 대변인이 이렇게 네. 네. 저희 기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의 여직원으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확인 조사했으나 절대로 그런 적 없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자가 이제 나중에 기자의 눈으로 비판도 했습니다만, 아니, 그러면 가해자만 네. 조사하고 피해자는 조사 안한 것이냐. 피해자의 얘기도 들어보고, 가해자의 얘기도 종합적으로 들어봐서 판단을 해야지, 가해자 얘기 두 명만 듣고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단정하고 나오는 것은 그건 전혀 외교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다. 이렇게 비판받아 아주 마땅한 예, 저도 발언. 조변재 저 대변인 그 발언 중에 보니까 그때 보니까 굉장히 고압적으로 했어요. 우리 기자들한테도 확인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왜그 엇갈린 내용에 대해서 왜 정부 말을 합니까? 탈북자 말만 믿어. 이걸 기사화하느냐? 진성이 확인돼서 기사화 쓰면 안 된다고 고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지금까지 뭐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고 또 개선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아무튼 이게 먼 길을 돌아서 태국까지 온 탈북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겠습니다.